왼쪽 어깨가 유독 무거운 김남길, 오른쪽 어깨가 유독 무거운 김남길이라고 여기다가 지금 다 손을 얹고. 그러니까 이때부터였고 몇 년도예요? 그러니까 이때부터였고 몇 년도예요 이게 지금? 이거가 14년, 14년. 14년도 어쩐지 그때부터 아 이게 내가 어깨가 안 좋아져가지고. 어깨 안 좋아져. 아니 여기다 왜 다 여기다 손을? 아니 도대체 왜? 이게 잠시만요. 이게 반사를 통해서라도 누가 누군지를 밝혀내야겠어. 어, 그러니까 내 어깨에다가 다 여기다가 어. 도대체 왜? 여기서 어깨 안 좋잖아요. 형 여기서 어깨 안 좋잖아요, 형이 지금. 그때 형 그래서 현장에 맨날 뭐 갖고 다니잖아 어깨 풀라고. 아니 그때 형 이게 이때부터였어. 원인은 알 수 없고 계속. 이때부터였구나. 너무 감사드려요. 네. 네 어깨의 원인을 찾으셨어요. 이거 물리치료를 받으세요. 그러니까 감사드려요. 네. 원인을 몰랐는데. 그러니까.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의 흔적에서 나를 추억해본다. 추억해본다. 저희가 우리 개봉 맛집에서는요 복습 코너와 예스 코너 예, 진행이 되고요. 복습 코너에서는 우리 배우님들의 이 필모그래피를 조금씩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예, 필모그래피를 좀 둘러보고요. 그리고 예스 코너에서 이번 비상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우리 김남길 배우님은요 아, 비담을 빼놓을 수 없죠. 선덕 여왕. 신국의 목숨을 바쳐 갚도록 해라. 이젠 그런 게 필요 없지. 우리의 대하십니다. 이때 이제 비담으로 이제 62화 중에 21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 지나고 나오셨어요. 미실 역할로 나왔던 우리 고현정 씨의 그 약간 버려진 아들이자 아들 네 맞아요. 이호원 씨가 맡았던 덕만이를 굉장히 연모하는 이게 2009년 2009년 제가 그때 재수학원에서 이거 선덕여왕 한창 인기 끌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알천랑 닮았다고 오! 선생님들이 저한테 알천랑 닮았다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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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! 그러네 와! 그러네 와! 그러네 와! 알천랑! 제가 그래서 선덕여왕에 제가 되게 출연한 기분이에요 저는. 제가 그때 1년 동안 알천랑으로 살았어요. 1년 동안 알천랑으로 살았어요. 세 명을 따르게! 오 이제 보니까 보면 볼수록 야! 아우 정말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지금 첫 등장신이거든요. 야 모조리 죽여주마. 어이 거기! 니네 다 일로 와봐. 니들 일로 와봐 이랬어. 야 일로 와봐 일로 와서 갑자기 막 날아오르더니 막 이렇게 막 날라치기하고 키가 튀었는데 약간 웃는 약간 이런 거 그런 예, 그 전사의 미소 여유로운 미소를 탁 보여주시면서 이거 지금 등장신이 아직도 좀 화제인데 전설의 장면 20%에 정체했던 시청률이 비담 등장과 함께 30% 폭등했었죠. 그때 잘된 프로그램은 공홈 게시판이 불타던 시절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음. 댓글창 올라가듯 새글이 올라오는데 비담밖에 없었지. 게시판이 이틀 동안 난리 나고 실검은 일주일 동안 난리 나고 다음 주 본방 시작 볼 때 다들 비담 보려고 앉아 있었어. 아 빨리 잘 읽으신다. 글씨 안 틀리고. 그렇게 난리가 났던 거야. 신드롬이 났던 거예요. 신드롬. 심지어 그 박상현 작가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. 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여서 등장과 함께 검색어 1위를 해야 했어요. 그게 아예 디폴트였던 네, 거예요? 아예 압박을 준 거였어요. 와. 검색어 1위를 위한, 검색어 1위를 위한 다 일로 와봐. 그런 등장이다. 등장이다. 와 철저하게 계획된 계획된. 그렇죠. 토하는 줄 알았어. 예. 타방송국의 이제 다른 방송이 그때 이제 첫 방송을 할 때였. 그래서 원래 아역부터 같이 하기로 하다가 저 따로 빼가지고 그때 나갈 때 한번 임팩트 있게 계획을 하신 거라서 타방송 첫방 때 아주 짓밟아 버려야겠다 우리가. 아 짓밟아 버려야겠다 우리가.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우셨다고. 와 근데 뭐 걱정이 무색하게 이렇게 난리가 나고 뭐 이 등장신과 지금 와 박빙을 겨루는 진짜 아 등장이냐 이것이냐 투탑으로 거론되는 명장면 바로 이 퇴장신. 단지 폐하께 말을 좀 해야겠어.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. 그래서 아련. 그래서 아련. 가면 죽는 거야. 죽는 곳으로 가. 지 발로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. 예.
착착착 덕망까지 70보 덕망까지 70보 덕망까지 30보 덕망까지 10보 결국은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? 그냥 덕만이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어. 한 번도 왕이 되고 나서 본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고 본인을 추억해준 사람이 없었어서 이제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를 수 없다. 제가 불러드릴 것이옵니다. 내 이름을 부르는 건 반역이다. 보이지 않다. 세상에 그 이름을 한번 불러주러 갔는데 그 이름 한번 부르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이름 한번 얘기하겠다고 다른 것도 아닌데 주변에 그렇게 못 오게 해가지고 좀 보내주지 그러니까 진짜 몇 번의 칼빵을 맞았는지 몰라요 맞아요 이거 안약 넣는 거죠? 빨간색 피, 그러니까 피를 넣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입에 넣고 하는 피를 눈에다 넣고 이거 물엿 같은 걸로 만든 거 아닌가요? 맞아요 맞아요 그럼 눈 실제로 충혈되셨겠다 안약 넣고 물 넣고 해서 그걸 다 씻어냈어야 되거든요 어머 어떡해 근데 이거를 넣고 나서 좋은 건 뭐 이때 흙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었거든요 근데 눈을 안 깜빡거려도 진짜 코팅되듯이 이렇게 되니까 보호막처럼 생겼군요 그래서 그냥 눈 뜨고 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 뜨고 죽을 수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게 모든 드라마 다 통틀어서 이보다 비극적인 결말 없었던 것 같다 이거는 아직도 또 거기 가보면 많은 분들이 오열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한번 나올 거 말까 그런 캐릭터였다 지금 말로 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도 비담 같은 인물이나 캐릭터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백숙비담 뭐 꽃꽂이비담 예 뭐 화랑비담 상대등비담 등등 굉장히 이때 이야 진짜 어렵네요 29에 이런 비담이라는 지금 너무 나이 먹었어. 지금 너무 나이 먹었어. 뭘 응흥이에요, 응흥이에요. 진짜 왜 이런 얘기가. 왜요? 너무나 좋잖아요. 상대등 비담. 이게 몇 년 전이죠? 그럼 12년 전? 13년? 예. 아, 소주 같아. 술 좀 없으시면서. 한 잔은 정도는 마실 수 있으니까. 저희가 이런 자리도 발견했어요. 수염 그린 계란을 닮은꼴 어플에 돌렸더니 김남길이 헐. 100% 나왔. 이때는 헐. 이때는 그랬었어요. 수염만 있으면 다. 그죠. 그래. 그렇겠구나. 얼마나 수염의 그 시그니처가 있었으면 생겼으면 그냥 이렇게 수염만 그려놨는데 김남길 100% 혹시 연예인 본인 아니세요? 저도 이거 해봤어요. 그래서. 아 해보셨어요 그때? 어 본인 나와요? 이거 본인이 하면? 본인 나오더라고. 아 정말? 같이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수염을 다 붙이고 다 같이 해봤어요. 근데 퍼센테이지만 조금 다르고 다 저로 나와. 아 수염만 붙이면? 수염만 붙이면 퍼센티지는 본인이 가장 높았나요? 아니 달걀이 제일 높았어 달걀 100% 못 따라가죠 예, 요거 지금 시현 씨 안 해보셨어요? 저는 안 해봤어요 이거 한창 유행이었거든요 맞아요 공대 모인데 왜 이런 어플 새로운 트렌드에 좀 민감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민감하지 못했네요 아니 또 빠지셨던 선덕여왕을 보고 빠지셨던 분이 진 씨가 있으세요